어떤 사건인데, 그 어떤 의사가 이제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여자네 집에서 재력이 있었는데, 10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당장 10억이 없으니까, 그 장인이 될 사람이 각서를 써줬습니다. 결혼한 후에 10억을 주겠다. 근데 1년도 못 살고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혼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 사위가 장인을 상대로 10억 중에서 그럼 5억 원을 달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어요? 법적으로 각서는 유효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줘야 되지만, 이거는 파렴치한 행위다.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인륜에 반한다고 해가지고 기각을 시켰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데 왜 돈을 줘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뚜쟁이들이 전화를 해서, 일단은, 그때는 이제 서로, 정말 모르는 사람 만나는 거니까, 네. 뚜쟁이들이. 오징어 걸듯이. 예. 일단은 나오게 해야 되니까 조건을 겁니다. 일단 결혼하면은 매덕을 주겠다. 그래서 혹하게 해서 사람을 만나게 일단 해야 되니까 조건을 거는 거죠. 여기 오늘 최진희 박사님 혹시 받으셨, 전혀 안 받았는데, 왜 한 번도 못 들어본지 아세요? 그걸 받아도 얘기 안 합니다. 주변에 있어도, 주변에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몇 억을 줄 수 있는 집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일이 있다 해도, 자기 주변 사람한테 얘기 안 해요. 아니, 그거를 안, 딸, 엄마는 뭐야. 그 제가 전문직, 뭐, 의사라든지, 아니면 판검사라든지, 변호사, 그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왜 그렇게 요구하십니까? 하면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보상심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얼마가 있어요? 예, 의사나 변호사가 되려면 적어도 10년 정도 걸리고요. 비용도 최소 1억 원이 넘게 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귀한 아들을 키웠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한몫 잡는다는 그런 심리가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럼 저는 이 방송 보시는 여자분들께 얘기할게요. 감가상각 계산해 보세요. 자, 10억을 줬다 칩시다. 그러면 연봉 1억이다. 연봉 1억은 내 손에 쥐는 게 조건 보니까, 아, 그럼 나도 까고 계산한다 이거예요. 연봉 1억에 뭐 세금 떼고 못 떼고 내 손에 1년에 2, 3천이 쥐어질까요? 3천이 쥐어진다 치더라도 그게 3억이 되려면 얼마예요? 10년이에요. 그렇죠. 예, 그 10억 언제 회수해요? 하지 마십시오. 정확한 계산을 원하는 시즌입니다. 여성분들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받는 사람도 그래. 문제지만 주는 사람도 문제예요. 네. 이제 조건은 우리가 조건으로 이 갖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좀 씁쓸한 현실인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저도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사실 조건 때문에 결국은 결혼을 성공을 했는데 조건 때문에 결국은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